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좋다 말았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겁니다. 지금은 약간씩 좀 탄력 둔화되고 있는 구간 속에서 장 초반에는 2,000개 넘는 종목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빨간불을 켰었는데요. 지금은 그 불빛이 약간의 흐릿해진 종목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토마토 전략실에서 라스트 찬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부장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천연가스 관련주 대성에너지 제시해 주셨는데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어두워지면은 원래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나왔었는데 이 대성에너지도 어쩔 수 없었나 봐요. 약간 손절과 터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매해는 장사가 없다 그랬었어요. 예. 일단 뭐 대성에너지는 그 요런 에너지 관련주가 수혜받는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주가 많이 올랐어요. 원래 8,000원 밑에서 움직이던 종목이 종가상으로 보면 17,000원 이상 급등했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는 이제 두 번, 세 번 정도의 가격 조정이 있었고 제가 추천드릴 때만 하더라도 12,000원 언저리 위에서 움직였었으니까 조금은 좀 매수 기회를 좀 줬다고 봅니다. 저는 뭐 종가상으로 보면 1,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매수 관점에서 보유하시면 되고 지금 만약에 뭐 1,500원이나 1,400원이라면은 그 손절가 라인을 조금 밑으로 10%에서 12%까지 이렇게 낮춰서 들어간다면 무방할 것 같고 저는 이 종목 자체가 뭐 아시겠지만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예, 대성그룹의 도시가스 독점 공급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수익성이라든가 안정성은 큰 문제가 없어요. 또 5년간 꾸준하게 배당도 거의 4% 근접한 3.9%대 유지이기 때문에 탄탄한 재무 구조와 안정적 성장 수익성의 지금 시장 구조로 본다면 에너지가 대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가 좀 많이 빠졌는데 대장주 삼철이라든가 그죠? 이런 대장주가 꾸준히 올라가고 대성홀딩스가 최고가를 만들고 있단 말이죠. 이 종목이 올라갈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못 올라갔다라는 것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이 종목 지금도 매수 관점이고 손절가 지금 지난번에 1,500원 들었잖아요. 1,500원 근처에서 거의 12,000원까지 급등했으니까 1,500원이든 11,000원이든 이 가격 밑에서는 적금 매수 관점. 손절가는 거의 의미가 없는데 직전에 저점을 최근에 한 6개월 1년 동안 본다면 한 12,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1,500원 제시해드리면서 1,200원, 1,500원 근처에 사면 안전마진이 커진다는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큰 의미는 없지만 단기적으로의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15,000원 근방에 14,800원이니까 단타든 트레이딩 기간에서 뭐 모멘텀 플레이를 하든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15,000원 정도 14,800원을 보고 들어가는 것은 무난하다. 그래서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종목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융통성 발휘해서 손절 라인을 약간은 좀 아래쪽으로 조정을 해주고 또 그대로 홀딩하신 분들은 목표가 그대로 15,000원 근방으로 유지하자 이렇게 약간의 전략 변화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기업 살펴볼까요? 네, 지금 뭐 증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한데 안전이 뭐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 KT엔진입니다. 이 종목이 추천됐다는 것만으로도 이 종목에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시장 전반을 바라보는 전문가님의 시각이 어떤지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인 듯합니다. KT엔진 갖고 오신 이유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확실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거죠.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잘 아시겠지만 시장 판세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예,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영국 예, 파운드화 예, 절하되면서 난리를 쳤는데 이 신임 총리가 뽀똥뽀를 차는 바람에 아주 국제금융시장이 난리 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쪽은 예, 긴축한다고 한쪽은 예,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고 감세도 하고 온갖 난리를 쳤었는데요. 이게 지금 증시가 지금 불안정할 때는 안전한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담배인삼공사 KT&G가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달러 강세가 진행될 때는 동사가 또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이고 특히 이제 권련이라든가 이런 담배 쪽 관련해서는 뭐 저는 별로 담배를 피우지는 않습니다만 안정적인 매출에 국내적으로 다 지금 탄탄한 안정 수익성을 담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걱정할 필요 없이 이 종목은 지금 시장이 아주 최고의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가는 종목이 참 드문데 동사는 영업이익률이 25%대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27%. 지금 뭐 금리가 뭐 기하급수로 올라가고 있는데, 뭐 은행 같은 경우는 가산금리를 더 많이 올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부채 비율 27%, 30%니까 4%, 5% 올라간 듯, 동사로서는 크게 타격받을 일이 없고, 유보율이 900% 거의 1000%입니다. 초우량 기업이고, 저평가되어 있고, 재무구조가 탄탄하던 부분이고, 동사도, 뭐잘 아시겠지만, ESG 관련해서는 경영에서는 상당히 중심을 두고 있고, 기업 가치 제고에 아주 노력을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관심을 좀둘수 있는 ESG 관련주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좋죠. 더 많이 올라가면 더욱 좋고, 주주 환원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쭉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배당이 좀 높아요. 다른 데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한 3년 전에는 보니까 한4.7% 줬고, 또 2020년에는 5.8%대 아주 고배당을 줬고, 작년에는 6%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는 올해도 농사를 잘했으니까 충분히 그 정도는 보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시장이 좀 어지럽고 뭐 종목이 없다 뭐 이런 분들은 이런 종목을 지금 계절적으로 보면 지금 10월이 다음 달부터니까요. 배당을 노리고 들어갈 만하죠. 배당을 노리고 들어간다 그러면 늦어요. 벌써 챙기고 나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꼭 본다라기보다는 시세 차익을 보고 나오는 게 좋다. 괜히 뭐 배당 5% 먹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일단 시세 차익이 나오면 빨리 챙긴다. 이런 측면에서 나오면 되겠고, 저는 이 종목은 펀더멘탈, 지금 시장의 변동성, 또 달러가 올라가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또 개선되는 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고, 배당까지 본다면 지금 주가는 너무나 매력 있는 종목인데 값이 싸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이 최고의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안정적이고 배당도 주고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 보셨는데요. 그럼 차트 흐름도 봐주세요. 사실 KTNG 차트 볼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래도 좀 한산한 종목이긴 한데 어떤가요? 예, 제가 뭐이 방송을 하면서 라스트 산세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서 대장주는 뭐 뭐니 해도 미래 나노텍이었을 거예요. 주가가 5천 원부터 해서 8천 원, 9천 원에서 더블 갔던 종목인데 5천 원, 6천 원에서 보면 3배 올랐고 9천 원에서 보면 더블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산화 리튬 가격 급등에 따라서 올라갔던 2차전지 소재주라면 가볍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KTNG는 덩치가 엄청 커요. 그리고 담배 인삼 공사는 뭐 홍삼도 먹고 담배도 피우는 거니까 시장이 변동성이 거의 없다는 거. 네, 그런 부분이고 지금 주가가 8만 6,900원이면은 전고점이 8만 6천 원 정도에 형성됐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까만 선이 120일선이거든요. 저는 60선 수급선보다는 120선 경기선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전문가인데 동종목은 120선을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지금 보면 위에 있는 매물벽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런 부분에서 8만 6,900원이 지금 상당히 비싸다고 하는 분도 있고 오르는 것만 쳐다본다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종목 잘 보시면 주봉은 빨간 양봉이 음봉보다 더 많이 나와요. 지수는 많이 흔들리지만 월봉도 마찬가지로 월봉 보시면 아주 편할 텐데 월봉이 13만 9,500원 이후에 여기가 13만 9,500원이거든요. 그리고도 계속 빠졌어요. 지금 올라온 거라 그러지만 사실은 코로나 국면에 6만 3천 원이 제일 저점이었고 지금 보면은 8만 원에서 8만 6천 원이면 별로 오른 것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떨어지든 올라가든 지금은 매수 관점. 예, 그렇게 하시고 저는 목표가를 10만 원까지 잡아드리겠고요. 10만 원이 올라가면 월봉도 주봉도 보면은 중기선에서 안착시키는 거니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7만 5천 원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종가 밑으로 최대한 저점 매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이 약세의 움직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살 때도 오를 때 따라잡기보다는 좀쌀때 사는 전략, KTNG 약간 방어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 종목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목표 주가 10만 원 보자 설정됐네요. 그리고 오늘 장 마치고 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4시에는 유튜브에서 유새벽 전문가 만나실 수 있는데요. 킹달러 대응 전략은 이라는 주제입니다. 1,400원 중반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오를까요? 킹달러에 대응하는 전략 알아보고요. 또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는 4시 30분입니다. 신상원 전문가가 하락장을 기회로 맞춤형 대응 전략
오늘 살펴볼 차트들까지 짚어봅니다. 신상훈 전문가 근래 들어서 4시 30분 계속해서 이토마토 홈페이지에서 이 시간 진행하니까요. 이 스케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5시에는 최현주 전문가가 4분기 시작 10월 시장 전략 알아보는 시간 가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는 전문가들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마토 전략실이었습니다.